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이즈미 마사토의 부자의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굉장히 뼈때리는 책입니다. 형식이 소설 형식을 차용하고 있어서 읽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느낌까지 주기도 하지만 실제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그랜트 카돈 못지않게 정말 여과 없이 뼈를 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저자의 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취미와 취향까지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한 달간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그 사람의 식생활, 행동 범위, 취미, 성격까지도 유추해낼 수 있으실 겁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 돈이란 개인의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토대로 행동한 결과값이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탈이 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자는 굉장히 재미있는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여기에서 저자가 해주는 뼈때림을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은 미국의 유명 운동선수 10명 중에 6명은 은퇴 후에 파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미국 프로스포츠계는 알다시피 선수들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연봉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현역 때일 뿐, 은퇴와 동시에 모든 선수의 수입은 끊기고 만다. 그때가 되면 성공한 수많은 선수는 그때까지 모아온 평생 써도 남아도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망설인다. 그 중에는 변한 상황을 개의치 않고 현역 시절과 똑같이 화려하게 살다가 탕진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 처음에는 자신의 돈을 마구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TV나 라디오 방송에서 스포츠 해설을 맡거나 한동안은 주변에서 치켜세워주는 나날이 계속될 테니까. 하지만 그런 일자리마저 몇 번의 시즌이 지나면 이제 막 은퇴한 선수들로 대체된다. 이윽고 몇 해쯤 지난 뒤에야 그들은 비로소 알아차리게 된다. 통장 잔고가 계속 줄고 있다. 이 공포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이다. 사실 그들에겐 동정이 가기도 한다. 돈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젊은 시절부터 거금을 받아왔고 주변에서 자신을 받들면서 칭찬해주는 사람들 뿐이었으니까 큰 돈에만 어울리는 행동을 하다 보니 자연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역시 다 현역 시절에나 통하는 얘기고 상승곡선을 그리던 잔고는 바로 그때부터 꺾여버린다. 은퇴에서도 스포츠 업계와 계약하거나 TV, 라디오 방송 일을 해서 수입이 줄지 않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아야 할 정도이다. 선수들 대다수는 현역 시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입과 현역 시절과 똑같은 화려한 생활 사이에서 괴로워하게 된다. 결국 여기서 파산하는 진짜 원인은 그 압박감으로 인해 머리를 싸매다가 섣부르게 투자를 결정해버리기 때문이다. 투자 자체를 한 것은 어찌 보면 잘한 것이지만 단순히 무조건 대박난다는 주변의 조언만 듣고 리스크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프로스포츠 선수 출신이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어 역전 홈런을 쳤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그들은 결국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거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이 은퇴한 전직 슈퍼스타들은 재정적으로 보자면 현역 때 성공했고 은퇴 후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실패라는 것도 무엇이든 결단을 내린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는 사실 잃어버린 돈보다 훨씬 크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진짜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돈을 잃는 것?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돈이 늘지 않는 리스크예요. 저자는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지니고 있는 한 가지 공통된 사고방식을 말해주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꽤나 인상적이었어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인생에서 행운이라는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온다. 그렇다면 한정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하겠구나. 물론 당연히 크게 헛스윙을 할 때도 있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헛스윙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것일 테고
그런데 팩트는 결국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출 수 있다. 배트를 휘두르면 그것 자체가 경험이 되고 그러다 결국 홈런을 치는 방법을 한번 익히면 그때부터는 행운을 얻어가며 홈런을 날릴 수 있다 라는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인상적이죠. 정리하면 결국 사람마다 각자의 돈 그릇의 사이즈는 정해져 있고 그 그릇에 맞지 않는 큰 돈이 담기게 되면 그릇 사이즈가 작으니 돈은 그 밖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저자는 자기 돈 그릇의 크기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마치 한 푼도 없을 때처럼 여유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돈은 일종의 에너지여서 열을 내뿜는데 사람들마다 적합한 최적의 온도는 전부 다릅니다. 에너지가 너무 적으면 차가워서 불편하지만 너무 많으면 결국 지나치게 뜨거워서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 중학생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면 옷을 사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서 요긴하게 잘 쓸 겁니다. 그런데 1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을 줬을 때처럼 잘 쓰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돈 그릇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걸까요?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저자 역시 돈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는데요. 결국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뤄본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조금씩 점점 크게 돈을 다뤄가면서 이 돈 그릇의 사이즈를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분별력 있는 어른이니까 누구나 돈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력 있는 어른인 것하고 돈을 다루는 건 전혀 별개인데 말이죠.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신중하게 잘 다뤄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1000만 원도 잘 다루는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돈 그릇은 1000만 원 사이즈의 돈 그릇으로 커져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을 잘 다뤄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10억도 잘 다뤄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만 원부터 1000만 원, 1억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살아오며 여러분이 돈을 다뤄본 그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니까요. 여러분의 돈 그릇은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요? 결국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자산들을 신중하게 잘 다루어 나아가는 바로 그 경험들이 여러분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돈 그릇을 키워줄 겁니다. 제 생각에 돈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그릇이 크면 돈과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그릇이 작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돈에게 끌려다니고 휘둘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